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하다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. 복권되면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돼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요.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한동훈 대표를 만나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반대 의견을 전했습니다. 조민준 기자입니다.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.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8.15 광복절 특별 사면, 가명, 복권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. 안건엔 김 전 지사와 함께 박근혜 정부, 조윤선, 현기환 정무수석, 안종범 전 정책수석 등이 대상자로 올라가 있습니다.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10년 특사로 사면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습니다. 이 때문에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. 이번에 복권되면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면서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.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4선 중진 의원들이 어제 한동훈 대표와의 오찬에서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오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김 전 지사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. 한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. 제 친서에서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걸로 봐서요. 제가 오늘 여기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. 기다려보시죠. 김 전 지사 등에 대한 사면 복권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 의결 후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합니다. JTBC 조민중입니다.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